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최근에 좋은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작품을 리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JTBC에서 시작한 나쁜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수목 드라마임에도 주말 드라마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이라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작품이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쁜 엄마 1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돼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돼지는 깨끗하고 영리한 동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가둬놓고 살아서 더럽고 지저분한 이미지로 전락해버렸죠. 주인공 최강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진영순에게 혹독한 입시 지옥을 겪으며 검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최강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 송우벽 회장의 밑으로 들어가 비리를 저지르는 못된 검사가 되죠. 최강호도 정직하고 성실한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는데 나쁜 환경에 의해 타락해버립니다. 한편 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해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며 더 높고 진실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최강호는 오직 공부만 하며 살았습니다. 여자친구 이미주의 말로는 수능 때까지 영화관, 노래방 등등 어디를 나가본 적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다고 하죠. 더 넓은 세계를 본 적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갔고 검사에 임용되어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요. 작품의 예고를 보면 이런 최강호는 곧 사고를 당하고 7살의 정신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돼지가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듯이 최강호도 이제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됩니다. 엄마 진영순이 왜 그렇게 본인을 판검사가 되게 하려고 나쁜 엄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송우벽이라는 사실, 또한 자신의 장인이 될 뻔한 오태수도 원수라는 것까지, 최강호는 그동안 승승장구해오던 인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진실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2화에서는 진영순과 최강호 서로의 오해가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고 진영순은 아들이 남편의 원수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겠죠. 조금 고구마의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어제 이 작품을 본방송으로 보고 예상보다 너무 재미있고 뛰어난 연출과 스토리에 감탄했는데요. 앞으로 나쁜 엄마 리뷰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